아, 내 진짜 내 평생 꿈에 그리던 택시회사를 차렸다. 드디어 택시회사. 아, 진짜. 나파치노. 예, 형님.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워. 결혼을 하셔야죠, 형님. 나도 결혼하고 싶다. 이 여성분 어떻습니까, 형님? 어, 아주 귀엽구만. 결혼하고 싶다고 봐야지. 이 여성분 어떻습니까, 형님? 아, 이 여성분도 아주 섹시하구만. 결혼하고 싶다고 봐야지. 이 여성분 어떻습니까, 형님? 겨루고 싶다고 봐야지. 감정 무대로 올라. 정신 차려. 예, 형님. 죄송합니다. 누구신지 아, 지금 근데. 자네가 제사장인가? 예, 그런데요. 내 이름은 조 카포네야. 근데요? 나파치노. 예. 아니, 저 무슨 일로 저. 야, 이거 정말 세상이 말세고만 그래.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릴 수 있어? 어? 말세야 말세. 어떻게 이런 기사가 다 있어? 아니, 이거 무슨 일로. 최 소장, 이런 기사가 나서 말인데 나 여기서 기사하고 싶어. 기사하고 싶어. 아, 깜짝 놀랐네 진짜. 택시기사 구하러 오신 거예요? 그렇다고 봐야지. 나는 초행길인 손님도 빙빙 돌아서 안 갈 자신 있고, 그리고 휴대폰을 택시에 분실해도 15만 원에 팔지 않고 직접 돌려줄 수 있어. 그럼 모범 택시기사가 될 수 있다고 봐야지. 아 참. 아니 그럼 뭐 그냥 구하러 왔다 그러면 되지. 뭘 이렇게 쫙 빼입고 왔어. 면허증 있어요? 면허증 있어요? 아, 면허증. 나파치노. 예. 여기. 오, 야, 야 대형 면허도 있으시네. 아, 그렇지. 버스 뭐 출애라 특수면허 다 있으시네 이거. 그렇지, 그렇지. 네 거 달라고 네 거. 아, 내 거. 왜, 왜 신형일 걸 갖고 왔어? 야. 없지? 예. 없으면서 뭘? 없으면서 택시기사 면허도 없으면서. 최 사장,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? 어? 예? 아니 고무장갑 없다고 설거지 못하나? 어? 뜨거운 물 없다고 샤워 못해? 팬티 없다고 바지 못 입어? 그래. 그 맞는 말이야. 역시 나파치노 대단하구만 그래. 최 사장 면허 없다고 운전 못하나? 그건 아니지. 아이고. 그건 아니지만 그건. 어디 면허 없이 뭐 운전 그래. 없어. 면허 없으면 운전 못하나? 당연하지. 몰랐습니다 형님. 그렇다고 봐야겠구만 그래. 가 그렇습니다. 저기 빨리 가. 저기 자네 고향으로 예, 가. 예 여보세요. 아 벌써요. 알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저 형님. 어. 26일 오전 9시입니다 형님. 26일 오전 9시? 예. 그래. 총은? 그쪽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. 26일 오전 9시다. 피바람이 불겠구만 그래. 나파치노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조직을 잘 부탁한다. 아니, 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. 그래. 너 예비군 훈련 가니? 예. 에이씨. 왜 안 갔어 왜? 뭐 제때제때 가야지 이걸. 남자들만 웃을 수 있다고 봐야지. 뭘 봐. 여자들 다 웃는데 뭘. 혹시 대신 가실 생각 없나? 뭘 대신 가. 나 민감한데 확. 아 정말.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양아치야. 양아치. 자네가 보기엔 내가 양아치로 보이나? 양아치. 나 양아치 아니야. 그럼 뭐야 그럼? 나 쓰레기야. 뭐? 되게 쓰레기야. 아니, 바보지 이게 미친 거지 이게. 나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소고기 육개장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개고기였어. 맞아 나도 그때 이후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. 야 너 또 엄마 또 뭐 엄마를 저기요 이러려고 그러지. 저기요라고 부르지 않아. 그럼 엄마를 뭐라 불러? 2593 차주분? 어이. 엄마 차 뒷번호가 2593이야. 야 엄마를 그렇게 부르면 아빠는 뭐라 부르냐? 우리 아버지. 어 지금 금방금방 오지?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 두 손으로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야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. 필요 없으니까 빨리 저기 돌아가. 돌아가. 지사장 난 갈 수가 없어. 아 왜 그래 자꾸 여기서. 나는 정말 열심히 기사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. 그 누군데? 장도연? 아 진짜. You raise me up so I can. 장도연이다. 장도연이다. 와 장도연이다. You raise me up. 오 진짜 진짜. 와 받아줘 받아줘. 과연 그녀의 선택은? 아 왜 무릎을 꿇고 있어? 고개 들어요. 고개 들어봐요. 아, 아, 그만해, 그만해. 몇 주째야 정말 이거 치마 많이 벗고 가고 그냥. 이게 뭐야? 아 잠깐만. 아직 끝났구만 그래. 야, 이거 편지 좀 또 갖고 온 뭐야 이거? 장도연 씨 편지를 줬어.
고소장이야. 야, 야. 이거 예비군 날짜랑 겹치는 것만 그래. 예비군 갔다가 거기 법원 가면 되겠네. 이거 방송 외적으로 할 일 너무 많구만 그래. 야, 면허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사를 못 하고 잡일이라도 해요. 그러면 잡일. 잡일? 어. 자, 그래. 마침 내가 저기 동전을 못 바꿨어. 이거를 동전을 꺼내가지고 택시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. 알았죠? 아, 이 동전을 꺼내면 된단 말이지. 예, 네, 이건 쉽잖아. 그래. 빨리 이거라도 해. 빨리. 자, 진행하자. 빨리 합시다. 예. 저 손 뭐 하냐? 아니 뭐 하냐고. 아니 동전을 그냥 빼라고. 아이고. 자,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벌크러! 간발이 맞. 아니 도우. 아니 간발이 맞. 사람들 지금 뭐 하나 이거? 야, 그냥 동전을 빼면 되는데 어떻게 빼라고 그래? 아, 이 사람. 형님! 돌이켜라! 야! 형님! 아니, 굳이 뭘 이렇게 빼, 동전을. 아, 진짜. 돼지가 무슨 잘못이다고. 아, 진짜. 시간차가, 시간차가. 아, 시간. 가, 임마! 뭐야, 이게? 시수자, 예비군 갔다가 다시 올게.